야, 오늘 너무 수업 많이 했지?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 해줄까 말까? 나 사실 이 달달이 있지. 믹스 커피를 볼 때마다 옛날에 어떤 생각이 나. 뭐가 생각이 나냐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은 이제 뭐 미팅, 소개팅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한두 번 해보면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어. 아, 이 소개팅 미팅을 나가면 안 되겠구나. 나갔단 그냥 내가 폭탄이구나라는 걸몇 번의 경험에 의해서 바로 인식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선생님, 술, 담배를 못 한다고. 얘기 안 했냐? 나술 담배 엄청 잘하게 생겼잖아. 근데 태어나서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봤어. 한 번도 안 피워보고 술은 먹어보긴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아예 안 먹는 사람이야. 몇십 년 동안 안 먹어. 근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 생각해봐. 미팅 소개팅도 나가봐야 맨날 짐짝 취급 당하고. 대학교랑 때 술자리 많은데 술자리도 술을 못 먹으니까 안주만 먹으니까 애들이 안주빨 세운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갈.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만 있었어. 이거 팩트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좀 멋있게 말하려면, 아, 대학교 1학년부터 공부만 했지. 이렇게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갈 데가 도서관밖에 없었어.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지. 왜냐면 할게 없으니까. 할게 없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뭐 재밌는 책들도 있잖아. 뭐 이렇게 책 이렇게 보면은 막 1960년대, 70년대 발행한 도서인데 책 앞장 뒷장 보면 막 19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선배들이 그 책을 빌려간 흔적들. 뭐 그런 거 보면은, 야, 막 옛날에 이 책을 읽고 뭘 느꼈을까? 뭐 이런 다른 데서 재미를 못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하는데, 나이 얘기가 왜 하냐면, 이거 내가 이거 로맨틱한 얘기, 이거 나로선 좀 로맨틱한데, 그래서 도서관에서 저녁에 8시 있지. 저녁 8시, 9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약속이 많아서 밖에서 뭐 애들이랑 뭐 술도 먹고 있는데, 난 약속이 늘 없어. 늘 없으니까 맨날 아침도 학교, 점심도 학교, 저녁도 학교에서 하고 이제 느지막하게 집에 가는 건데, 저녁에 이제 공부하다가 한 8시쯤 되면은 이 커피를 마시고 싶잖아. 그래서 그때 커피 가격이 50원이었나 그랬어. 근데 이제 여름밤에, 지금 이제 김겨울인데 여름밤에는 그 선생님네 학교 외대 도서관 주변에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데, 플라타너스 나무인가? 아무튼 무슨 잎사귀 넓은 나무들 있잖아. 그게 이제 막 여름에는 그 잎사귀 크게 펴지잖아. 근데 그 위에 가로등 노란 불빛 있지? 도서관 주변에 노란 불빛이 초록색 넓은 잎 위에 노란 불빛이 떨어지면 노란 불빛과 이 초록색 연두색과에 탁 떨어져서 도서관 주변이 아주 은은한 일, 좀 멋진 분위기가 돼. 그게 나 혼자 그냥 멋지게 느꼈다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 나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하루의 재미가 이거 하나 해서 한 8시까지 뭐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하고 이제 음악도 듣고 그냥 그 여름밤에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나로서 어떤 그런 시간이야. 딱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모금 먹고 이제 또 들어가서 책좀 보다가 10시쯤 버스 타고 집에 가고 뭐 이런 거였거든. 근데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선생님네 학교에 나중에 이제 방송인이 된 누나야. 진짜 외대의 압도적인 퀸이었어. 나중에 이제 아나운서, 방송 뭐 이렇게 된 누나인데, 이름을 얘기할 순 없지. 너무 예뻤어, 진짜. 전교생이 사랑한 누나. 그치, 뭐 예쁜 누나들 많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3학년, 4학년 누나들이 엄청 예쁘고 좀 그렇잖아. 근데 화장도 뭐 이제 진짜 여자처럼 하고. 대학교 1학년 여자애들 화장은 무슨 도화지 그림 그린 것 같은데, 이 3학년, 4학년 누나들 화장은 진짜 막 성숙하게 막 이렇게 멋지게 막. 우리 학교를 지배하는 누나는 4학년이고 내가 1학년이었어. 근데 내가 자판기에 이렇게 딱 50원 넣고, 100원이나 넣고 이제 딱 처음에 이게 종이컵이 톡 떨어지잖아. 그리고 위에서
커피가 쪼르르 이렇게 내리잖아. 근데 뒤에서 야, 그거 배설물 같지 않냐? 이래. 누가 여자가 어떤 여자가 근데 여자가 야라는 말의 반말이잖아. 그리고 학교에서 나한테 말을 거는 여자도 거의 없는데 말을 걸었어. 빡 봤는데 우리 학교 여신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너 영어과 1학년 김재영이지? 이래. 오, 아니 이거 보더니 야, 그 배설물 같지 않냐? 실제로 무슨 설사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내가 예, 네, 했더니 그 누나가 뭐라 했냐 나한테. 야, 너는 1학년인데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그래. 사실은 내가 갈 데 없어서 공부한 건데. 이 누나가 너는 맨날 공부만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갈 데 없어서 있는 거야? 뭐 이런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하늘 같은 선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대. 역시 등치 큰 남자들이 멋있어. 공부 열심히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별것 아닌 그 내 이름을 안다는 거랑 어? 재영이 너 공부 열심히 하는 애구나. 그렇게 나한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 근데 이 누나가 돌아다니면서 아, 1학년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컸잖아. 제일 크거든. 키도 커 덩치 크니까. 1학년 덩치 큰 애지 걔 맨날 공부한다. 뭐 이러고 누나가 몇 번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그 누나가 그 얘기한 게 막 선배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귀에 들어오는 거야. 어, 재영이는 맨날 공부 열심히 하네. 의도하고는 다르게. 근데 그게 근데 그때 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주변에서 나를 아 쟤는 항상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이렇게 바르네 이렇게 나를 보니까 진짜 삐뚤어진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평생 나는 이 커피를 볼 때마다 그 누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져. 가끔 그때는 내가 누나가 아, 지금 이 누나의 마음이 뭐냐면 분명 그 누나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재영이가 별로 약속이 없어서 그냥 저기 맨날 도서관에 있는 건데 그냥 사실과는 좀 다르게 따뜻하게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너한텐 최고야. 그 누나는 4학년이었으니까. 4학년들은 공부 도서관에 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그 누나가 덩치 큰 남자를 어떤 따뜻한 칭찬으로 이렇게 더 공부를 열심히. 그래서 그 누나가 나중에 텔레비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 혹시 가수 김현철이라고 알아? 가수 김현철의 노래 중에 TV에서 본 그대 모습은이라는 노래가 있어. 뭐 가사가 뭐 TV에서 보는 그 모습은 너무 예뻐요. 뭐 자기가 아는 여자가 텔레비전 나왔는데 되게 예쁘게 나왔다. 뭐 그런 가사인데 내가 그 당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저 누나 진짜 예뻐서 저렇게 유명하고 아나운서 되더니 참, 저 누나가 대학교 때좀 말이 좀 많이 나갔는데 남자애들은 들을 거 없고 여자애들은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잖아.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3, 4학년 때 그런 누나가 한번 돼봐. 평생 그 후배들 남자애들 후배들한테 야, 그 누나는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 커피 먹을 때마다 항상 누나가 생각나. 아, 누나가 생각난다는 게 좀, 아, 그 누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오래가는 것 같은? 알겠니? 평생 기억나? 평생. 그랬다 그거지. 아, 씨발 이게 멋있게 얘기하려면 이래야 돼. 난 원래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했어. 막 그리고 그 누나랑 나랑 친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을 얘기하니까 좀 쪽팔리네.